네,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분수대 가동전 리허설 준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주주목을 다 우리가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지금 이 사이드에다가 다 이제 말뚝처럼 박아가지고 여기 구멍 뚫는 데다가 이제 저기 자재 해놓은 거, PP 로프를 다 넣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 안에다가 이제 PP 노프 넣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하면 되죠.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모든 작업 마무리되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 대리님, 조반장님 팔 떼지면 안 돼요. 예, 감정이 조금 있어요. 예. 항상 조심하시오. 예.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왜냐면 오한만 하다가 자기 발을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발 보십시오. 안전화. 예. 안전화는 딱 신고 해보는 겁니다. 예. 작업하는데 방해되니까. 네? 아, 지금 우리 김기사가 힘쓴다고 뭐 가지러 간다면서 40분 동안 안 오고 있습니다. 얼른 눈치채고 도망갔습니다. 조반장님이 정대리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스냅을 들어보십시오. 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하이바 쓰고 해야겠어요, 정대리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정대리님이 자꾸 하이바를 이상하게 머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빠지니까. 그쵸?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바꿔요, 이게 지금 바꿔. 사진상으로 일자가 돼서 그런 거지, 절대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잘 쓰셔야 돼요. 구멍 자, 반장님, 그동안 뭐 정대리한테 서운한 거 있었죠? 저요? 예, 한 번, 네. 예, 무슨 서운하다고 가신 것 같은데? 예, 똑바로 잡으라고 그러네요. 막안 그러면 머리 깨진다고. 자, 김기사님도 그동안에 정대리님하고 조반장님한테 막 하고 싶은 말 많았다며요. 예? 오한말로 얘기하기. 오한말로 말해요. 어우, 불안합니다. 네, 이 꽃갱이하고 오한말도 이렇게 우리 반장님들은 작업을 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서 잘하는데, 제가 갑자기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 팔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대리가 저를 잘안 지킵니다. 짜게 해줬어요, 뭐. 네. 아, 바퀴 다 박았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또 아이스크림 사줘야죠. 저는 분명히 3m씩 하셨더니만, 시설대리가 막, 그거는 거기다가 해서 그냥 막아버리자고요. 예, 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삐삐로프를, 요렇게 구멍 뚫은 데로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한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딱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늘 여기서 한 바퀴 뺑 돌리고, 보십시오. 애들이 벌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물놀이 시설, 뭐 수경공원은 애들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애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애들 넘어져서 다치면 또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부가 장치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아파트가 하면은 이게 딱100% 돼서 부장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되면은 이제 분수대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제 분수대 가동 마지막 단계고요. 저희가 이제 배드 펌프도 고치고, 여기 1층 연못은 다 치우고, 이제 2층 연못. 여기 해서 뭐 계속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방 호수 해가지고, 이제 닦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가지고 기존에 이제 분수대 나온 데나 이런 부유물들까지 싹다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깨끗하죠?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민분들도 이제 올해는 좀 청량하게 해서 이 분수대 가동도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하루에 막 코로나 환자 막 1,000명씩 나타나가지고 원래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해서 안 했었는데 준비는 지금 오늘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동할지 안 할지는 두고 보고요. 우선 그냥 그 스탠바이 할 수 있게끔만 저희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 반장님. 이게 분수대 제가 가동하려고 우리가 솔직히 막 며칠 고생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막 1,000명씩 나타나가지고 다음 주에 가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준비만 하는 걸로 하자고요. 예, 아, 이 소방호수 그냥 아주 짝짝짝짝. 예. 아,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 사람들 한마디 하시죠? 아, 예. 덥습니다. 예, 덥습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예. 물통을 쏘는 데도 있습니다. 좋은 건강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